동방신기 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채널 초창기에 제가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만든 트루스 뮤직비디오 리뷰와 분석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뷰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례가 많이 늦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이 영상은 깎아내릴 의도가 있는 영상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신기 팬 여러분들께 꼭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보던 중에 적당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지금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동방신기의 썸띵입니다. 실은 동방신기 컨텐츠를 제가 5인이었을 때 동방신기를 제가 기억을 많이 해서 그때 거를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2인으로 있는 지금 현재 동방신기 팬분들에게는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좋을 수도 어떤 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진짜로 그냥 2인으로 있는 동방신기 이 두 분의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해당 곡은요 제가 지금도 종종 리스닝용으로 들어요. 약간 분위기 좋은 날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대낮에 드라이브 하고 싶은 날 이런 날이라든지 한 번씩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곡만 놓고 봐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두 남자의 퍼포먼스가 완성이 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전에도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았지만 이 곡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곡이다라는 거죠. 한 부분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가창력입니다. 뭐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2019년도 지금 와가지고 동방신기가 노래를 잘하니 못하니 이야기 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죠. 특히 유노유노의 가창력이 굉장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굉장히 잘하지만 2인이 됐을 때 제일 가장 많이 불안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곡에서 둘의 가창력은 이제 이미 끝을 찍었죠. 특히나 유노유노의 발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소리의 양이나 힘 부분 같은 게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고 본인 스스로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얻은 것 같은 느낌? 나만 그런가? 저만 그런가요? 수많은 여자들 모두 내가 좋대. 아이돌 같대 난 뭘겠나. 둘이 함께 burn like a fire. 뭐 최강 장미는 뭐 딱히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burn like a fire. 두 번째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취향의 곡을 좋아하지 않아요. 힙합 비트의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BPM이 빠르고 약간 재즈틱한 악기가 사용되는 약간 이런 연주곡 같은 느낌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곡은 확실히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이 팍팍 들고 곡도 전개가 하이텐션으로 계속 쭉 끌고 가는 타입이어가지고 들으면 신나는 거는 또 덤이죠. 덤덤. 죄송합니다. 중간에 무슨 관악기인지는 모르겠어. 막 색스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악기 연주가 들어간 파트 역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올려주는데 한몫했다라는 거. 세 번째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국내 가요계에서 두 번 다시 시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품과 방식이라는 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난린가 싶을 정도로 로프 사용이 엄청 복잡하고 그리고 저런 퍼포먼스 문제가 뭐냐면 다른 일반 보통 사람들이 커버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댄서 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라는 댄서를 쓰다가 뭐 C라는 댄서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동선이랑 타이밍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댄서 교체도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 안무를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프 타이밍 뭐 동선 사용법 등등 이런 것들이 한번 외우면 다른 댄서에게 알려주기도 되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근데 저거 준비하는데 안무가 문제가 아니라 로프 동선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동방신기 2인이 춤을 추는 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댄서들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곡이다. 이렇게 초반부에 현악기 다루듯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안무 보고 처음에 보자마자 야 얘네 혼을 갈았는데 이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그리고 초반부에 유노유노랑 최강창민이 로프를 이렇게 털면서 나와요. 이 이유가 퍼포먼스처럼 보이겠지만 로프를 끌고 이동하면 로프가 꼬일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털면서 나오는 거일 거예요. 분명 이거 뇌피셜이긴 한데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근데 이게 퍼포먼스처럼 보이죠. 엄청 되게 쿨하게 이렇게 쫙 잘 이렇게 털면서 나오는 게 되게 멋있는데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댄서들이 스탠드 마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댄서들이 립싱크를 조금 하거든요. 근데 또 그 파트가 코러스가 또 들어가는 파트예요. 그래서 진짜로 SM은 이제 개변태예요. 진짜 저랑 비슷한 유노유노 브릿지 파트 부분 역시도요 아이디어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이건 진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최강창민이 로프를 이렇게 탁 이렇게 밖으로 빼주면서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기능 플러스 간지 난 그렇게 생각해. 한 명씩 솔로로 할 때도 은근히 이게 되게 간지가 나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한 명씩 춤추는 거는 트루스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게 솔직히 저는 그게 좀 더 간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뭔가 뭐 썸띵에서 나왔던 게 별로라는 얘기는 아닌데 트루스에서 나왔던 그 솔로가 진짜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 나는 내 취향. 어두루 두비두비 티키 다비 다비 두비두비 나라도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걸 넣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비난이나 여러분들 깎아내리는 용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는 되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안무인데 저는 앉아서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봤을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쉬운 점이라는 부분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편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정신사나움입니다. 이게 아마 제작 단계에서 최대한 이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 줄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줄을 피해가야 되고 이 줄을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퍼포먼스 특징상 뭔가 보기는 봤는데 뭐 로프, 그러니까 줄이죠. 그러니까 로프 말고는 딱히 본 게 없는 그런 이유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뭐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끝나고 나면 뭐 이거 되게 멋있었다, 이거 되게 멋있었다, 저거 되게 멋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팍팍팍 많이 안 나는 이유가 뭐가 너무 많아 안 해. 약간 그런 거.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잘한 건데 단점이 되어버렸죠. 다섯 번째 단조로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곡이 애초에 하이텐션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곡이다 보니까 하늘 끝까지 더 올려야 기승전결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애초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 곡이라서 그거를 애초에 곡이 갖는 특성상 약간 반복되고 그로 인한 지루함을 피하기는 되게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점이죠. 여섯 번째는 의상입니다. 요게 내가 좀 많이 아쉽기는 해. 그러니까 다른 영상들도 좀 찾아는 봤는데 뭔가 더 고급스럽고 뭔가 더 멋지게 입혔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뭐 저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예, 이 느낌을 아마 다른 분들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소개해드릴 영상에서도 옷이 나쁘진 않아요. 옷이 전혀 나쁘진 않은데 분명히 이것보다 악세사리라든지 약간 색감이라든지 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모르겠어요. 아쉬워, 너무 많이 아쉬워. 네, 영상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던 아쉬운 점,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동방신기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말씀을 조금 더 붙일게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어서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아시는 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그때 진짜 제가 유튜브를 접을까? 혹은 그냥 때려칠까? 혹은 뭐 약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타이밍인데 그때 내가 계속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어요. 그게 동방신기 트루스 뮤비 그 부분들이었고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동방신기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방신기 특히 2인일 때 동방신기 영상 는 제가 앞으로 꾸준히 조금 텀이 길 수도 있는데 제가 꼭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앞으로 더 이 동방신기 2인들에 대한 영상은 꼬박꼬박 제가 틈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 가수 진행하면 그 다음에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동방신기는 최대한 그 텀을 줄여서라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좀 그래요.
네,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면 좀 약간 가슴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제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동방신기 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위터나 다른 곳들로 많이 퍼다 날라주신 것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동방신기 트루스 뮤직비디오 그 리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전 동방신기 트루스 노래를 자주 듣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감사!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신기 썸띵입니다. 보러 가시죠.